오늘은 우주라이크 신할매 떡볶이 튀김 세트를 먹어보겠다. 떡볶이를 준비하고 소스도 준비하고 떡을 약간 해동을 해준다. 그리고 튀김, 이것은 에어프라이어에 10분 정도 돌리면 된다. 자, 물에 불린 떡볶이를 이제 불에 켜서 돌리면 되고, 초특급 떡볶이 소스를 같이 넣어줍니다. 국물이 쫄고 이렇게 양념이 이렇게 섞일 때까지 한 5-6분 정도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떡볶이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아는 맛입니다. 맛있습니다. 거의 뭐 군만두가 되어버렸어요. 현대식품관 신할매 떡볶이 굿굿.